또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신앙생활이란 이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활동, 이걸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교회에서 머무는 것, 교회 가서 전 이 소위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뭐 하고 예, 꽃꽂이하고 또 뭐 관리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거, 예, 그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내려오는 잘못된 전통 중에 하나는 교회 중심으로 하는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하는 생활은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않은 생활이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 제가 내가 요즘 세상 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주의 일을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신앙생활, 그 다음에 세상의 생활,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하는 모든 활동은 세속적인 일, 세상 일, 혹은 그건 나의 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청소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자관하는 것은 주님의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두 개로 딱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이원론이라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이걸 고쳐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딱 갈라서 나누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상생활에서는 승리하지 못해요. 교회 와서 하는 거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거는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바깥에 나와서 설거지하고 뭐 우리 그 알바하면서 배달을 할 수도 있고 뭐 서빙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건 세상 일이야. 아이고 내가 이거 이제 힘든데 내가 이렇게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이 교회 밖에서 뭐 예? 양파 심고 양파 까고 마늘 까고 예 이런 거는 그럼 거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이원론으로 딱 나누면 일상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예, 밭에서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디에서나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뭐 어디서 집회한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하고 말씀 사경회 한다 그러면 막 거기 쫓아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고 막 예 주야 이렇게 하고 막 예. 엄마 밥은요? 네 알아서 라면 끓여 먹어라 이렇게 하고 아빠 오셨어요? 밥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엄마가 지금 은혜 받는 중인데 지금 아빠 밥이 문제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원론이 되는 것처럼 되는 거고 예. 가정생활도 어떻게 된다? 성실하게 남편을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로마 에베소서 5장에도요 예. 예. 뜨끔 예.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죠. 우리 교회는 예. 아무튼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가고 뭐 심야 기도에 나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막 목사님 열심히 도와서 또 신방 가는데 막 늘 따라다니고 이것만 아 주님을 위한 일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예. 뭐 농사 짓고 이런 것들은 주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예.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일에만 극성으로 막 열심히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은
내팽개치면 누가 그 남편이 좋다고 그러고 아이들이 좋다고 그러겠어요. 네. 가정도 잘 돌보고 남편도 아내도 또 자기가 하는 어떤 일들을 잘 해야 돼요. 고구마를 하나 심어가지고 키워도요. 죽게 하듯 이것도 잘 키워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판다고 해봅시다. 아 이거 뭐 세상 일인데 하면서 막 고구마가 영 엉망이야. 제대로 막 뭐 줄 거나 뭐 자관 잘 제대로 안 돌봐가지고 꼭 예 모시게 한 거를 갖다 누구한테 주거나 판다고 싶다. 예수쟁이들이 이거 파는 게 왜 고구마가 이 모양이야? 예. 이 꼬라지가 왜 이래?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키운 고구마는 아이고 튼실하고 막 통통하고 그냥 먹어보니까 아이고 맛도 막 그냥 예. 밥맛이야. 이야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승리야.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자꾸 그게 이제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실하게 살아봐요. 그럼 전도문이 이게 이제 무의식 중에 열리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예수쟁이들이 깍쟁이야. 또 막 하는 일은 엉망이야. 가정도 안 돌봐. 그냥 회사 와가지고 회사 일은 안 하고 주보만 만들어. 그 다음에 뭐 예, 요리조리 막 피해 다니면서 얌체짓만 해. 예, 휴가 뭐 이런 것들 찾아 먹을 거는 악착같이 잘 찾아 먹으면서 일은 개떡같이 해. 이러면은 아휴 참 그래 자 너나 잘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설탕은 될지 몰라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세상에. 세상에 나와서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 일이야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야 그러면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럼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빛이 됐냐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뜻 이걸 어떻게 드러내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막 별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또 여기서라도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또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서론이긴 하지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한때 성장했는데 세상에 비난을 듣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이거라는 거예요. 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살림도 잘하고 예. 직장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신앙은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24시간 전부가 신앙생활이다. 24시간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빨래하고 이것도 예배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차원 뭐 또 오해하실까 봐 헷갈릴까 봐 좀 다른 차원의 예배 또는 확장된 예배예요. 이 예배는 물론 잘 드려야 돼요.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맨 산으로 치면 계단식 논이 있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가정예배, 가정에 가서 예배에 이 시간에 우리가 공적으로 드린 예배에 은혜의 물이 가정으로 또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요. 내일부터 또 직장에 가잖아요. 직장에 가서 이 물이 또 주일날 오늘 받은 은혜의 물이 또 흘러가고 이렇게 밑으로 다 이렇게 다 다른데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끝났다. 집에 가서 예, 집에 가면서부터 또 어떤 사람은 또 싸운다. 어떤 데는 그런 말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은혜가 어디가 제일 많으냐?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그렇지 않지만은 예, 주차장이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주차장에서 빨리 빼라 뭐 이렇게 하다가 왜 빨리 안 빼노 이렇게 하고 또 막 적적 사고도 일어나가지고
주차장에서 주일날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다 쏟고 가. 그래서 주차장에 은혜가 제일 많대요. 거기다 쏟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또 집에 가면서 막 택시 그 차 안에서 또 막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예배 끝났다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야. 그래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당신 아까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예.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집에 가서도 예. 우리 자녀들은 예. 자녀들이 이제 예화가 있나? 예. 공부도 예배입니다. 학생은 공부가 예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게 예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모든 생활이 예배며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것도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24시간 성령 충만, 24시간 기쁨 충만,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앙을 나누어 버리면 나타난 세 가지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허상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늬만 신앙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어떤 물건은요, 딱 보니까 겉에가 이렇게 나무 무늬가 돼 있어. 이게 나무인가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플라스틱이야. 이런 것처럼 저 사람 예수 믿나? 했더니 무늬만 예수 믿어. 그런데 안에는 실상 신앙이 딱 이렇게 채워져 있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에요. 이런 사람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 무늬만 그러니까 뭐가 변화가 없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모양은 있어요. 뭐 가서 기도도 하는 것 같고 헌금도 내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그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 세고 그냥 그 못된, 뭐 그게 예수 믿는다고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못된 성깔이 좀 예,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그렇게 이기적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사랑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면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이게 뭐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다. 이게 이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허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더라도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실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계속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광신적인 종교 활동이 있어요. 옛날에 섬기던 부산의 대현중앙교회 한 집사님은요, 내가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1년에 한 8개월은 기도원에 가서 사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살아. 근데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밥은 밥이야 뭐 알아서 해먹고, 남편이란 거 자녀들 알아서 먹습니다. 예,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 나는 기도원에 가서 8개월 동안 뭐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좀 앞에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요, 안 믿는 남편들도요, 혹시 그런 것도 여기저기서 들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도 교회 다니면 혹시 그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는 건데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바른 교회는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예, 남편도 잘 섬겨라, 자녀도 잘 키워라, 모든 24시간 일주일 내내 다 신앙생활이다. 밥하고 이 반복이라서 그거 잘하는 것도요. 예.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것도 신앙생활이 거기에도 흘러가고 신앙생활이 거기에도 스며들어서 그것도 다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뭐 농사 잘 지어가지고 막 이웃이랑 막 갈라먹고 이러면 막 와, 예수 믿는 사람 사랑도 많고 막 아이고 막 이래저래 막 좌우간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생활에서 그게 이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만 치우치고 기도 성경 뭐 이것만 치우치면 예, 하나가 쩔음바리가 되잖아요. 이 그러면 이제 광신적인 신앙생활을 할까봐 아까처럼
예, 교회만 가가지고 어디만 자꾸 쫓아다니고 집안을 돌보지 않는 광신자처럼 될까봐 남편이 미리부터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지 마라. 초장부터 이게 처음에 이게 막아야지 나중에는 막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해야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균형이 맞아. 요거 하고 요거 균형이 잘 맞아. 여기만 그냥 에너지를 90% 쏟아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쪽에는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골고루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사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 사회 부작용, 부적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되고 전도사 돼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목사나 전도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 속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어느 집회에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양이다. 여보 나 신학교 갈래. 그러면서 막 하던 거 막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는데, 여러분 은사가 있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하나님이 준 재능이 있어요. 이제 설교와 가르치는 거를 잘하고 설교와 목회하는 거를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은사를 주셨는가를 잘 점검을 해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신학교 가면 참 좋겠다. 목사님도 당신은 신학교 가서 공부를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를 하면 잘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가르치는 걸 잘하고 이런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사람은 봉사의 은사나 다른 은사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신학교로 많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교회에 질적인 저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너무 자세히 깊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불렀잖아요. 누가 사명자입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나를 심어놓으신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사명자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럼 그 사람이 가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가서 거기서 사랑과 은혜스러운 생활을 할 때 막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라고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지, 다 신학교 가버리면은 그럼 회사는 군대는 어디는 누가 빛과 소금이 될 거예요? 각자가 다 사명자고 각자가 다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서 엄마는 가정에서 예, 밥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뭐 그런 거죠. 그게 또 사명이잖아요. 그게 예배고 그게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교회는 노예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노예들도 있고 주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재산 목록에 하나 들어가는 정도밖에 안 되죠. 물건 취급을 받는 그 당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나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이렇게 종을 부리는 사람이 막 채찍으로 때리고 욕을 하고 막 발로 차고 때려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게으르게 눈치 보면서 게으르게 피해서 눈길을 피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노예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또다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영접한 노예들은 싹 변한 거예요. 주인이 보든 하든 막 골로새 보면은 종들아 너희들이 죽게 하듯이 너의 일들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상전들의 눈치를 보고 상전들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죽게 하듯이 너의 일을 성실히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여기 주보 안쪽에도 이쪽에 이렇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라.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종들아 상전에게. 그다음에 노예도 맞고 지금은 회사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직원이잖아요. 사장은 아니고 내가 오너는 아니고 내가 직원일 때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잘 섬겨라. 죽게 하듯. 네. 주님이 명령하신 거 하듯이 단추 하나를 만들든 뭐 하나를 나사를 하나를 만들든 주님께 드리듯이 주님이 이거 보시고 너 좀 잘했다. 너 정성껏 참 성실하게 잘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근데 내가 그렇게 해봤자 내가 월급을 사실 한 300만 원 받았는데 15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럼 뭐하러 그렇게 충성하겠습니까? 그렇게 대우를 안 해주는데 대접 안 못 받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른 성경. 내가 못 받는 것만큼은 주께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저 하늘나라에서. 네. 자 주인들이 보니까 이 노예들이 너무 바뀐 거예요. 여기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는 막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너무 자기 일같이 막 죽을뚱살뚱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주인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꼭 말을 해야 지시해야만 되는데 자기가 알아가지고 탁 미리미리 탁탁탁탁 하고 착착착착 하는데 뭐 말 입을 댈 게 없네. 너무 성실하네. 너무 바뀌었네. 나중에는 성품이 너무 사랑과 자비가 막 풍성하고 자기들은 사실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음란하고 그 참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노예들이 자기들보다 더 사랑과 은혜와 이 성품이 말이죠. 더 고상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주인들이 놀란 거죠. 야,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 한번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따라가 본 거죠. 너무 변화되니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그래서 주인들도 가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노예들이 전도지 가지고 가가지고 주인한테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삶의 변화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사회에 나가서는 못하는 거예요. 부적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설탕인데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뭐 직장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사흘들이 직장을 자꾸 바꾸네.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죠. 이거 서론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오늘 원래는 이게 본문이기도 할 정도인데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러면 이제 잘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인내입니다. 인내. 자, 36절로 3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내라는 단어였어요. 인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참는 게 필요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게 사실은 인내예요. 인내는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참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내라는 단순히 그냥 감정을 억누르는 거.
전혀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고 막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조건 감정만 억누르다 보면요, 나중에 용수철처럼요 팍 튀어오르기도 하고 압력밥솥을 계속 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피식피식피식피식피식피식피식피식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빼줘야 되는데 그거 돌아가는 거 없고 푸식 빠지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 터지겠죠 나중에. 그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새는 구멍 하나 없이 그냥 계속 돌려라 돌려 계속 불을 때면요 빵 터지듯이 참다 보면 나중에 그냥 막 예, 꼭지가 딱 돌면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빵 터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인내가 뭔지가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죠.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오래 참고 맨 끝에는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뎌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참아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말을 왜 저따위로 하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면 제가 좀 말을 좀 그러는데 말하는 모양이 왜 저래? 좀 더 예쁘게 하지. 좀 더 부드럽게 하지. 저 사람은 꼭 저렇게. 근데 그것도 다 참고 다 견뎌야 돼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느라 했죠. 사람은 오래 참고 기도해주면서. 근데 그 사람이 향해서 오래 참으면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네가 자꾸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막 감정적인 로맨스 이것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것도 주셨지만 또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당신을 뭐 사랑해 그래가지고 뭐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당신 뭐해 뭐 원해 별 따다줄까 뭐 그런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거를 지나서 결혼생활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연애할 때고 결혼해서 6개월 그 감정에 간대요. 6개월 넘어가는 사람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된답니다. 좀 이상한 호르몬이 좀 과다 분비가 되는 모양이다. 예, 그렇죠. 연구 대상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참아야죠. 나는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이 마누라가 보니까 막 나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저렇게 해가지고 딱 짜야 되는데 막 중간에 푹 눌러가서 짜네.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말한다. 당신 밑에서부터 짜. 근데 안 고쳐져. 어떻게 돼요? 오래 참아야죠. 많이 들어보신 거죠. 우리 집에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었어. 예. 우리 집에는 소금 찍어 먹었다.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우리는 케찹 찍어 먹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거는 참아야 되죠. 오래 참고. 뭐 그 방식대로 인정해주고. 어떤 거는 좀 달라도 인정해주고요. 그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예, 그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죠.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참,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고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어려운 환경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별 수 없네. 참아야 되죠. 여기 보면 아까 읽은 말씀에 왜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게 내가 뭐 한 번 기도하고 내가 예수 믿자마자부터 그게 왕창 다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도 있지만 이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예, 때가 있어요. 물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세상에 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남미에 저기 한때 금이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금캐로 막 남쪽으로 막 몰렸잖아요. 북쪽에 있는 북미 사람들이 그래 가가지고 이제 금을 캐러 가는데 자기 재산 다 정리하고 친척들에게 막 돈까지 빌려가지고 가서 이제 금광을 캐는 겁니다. 막 열심히 캐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헐값에 넘겼습니다.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봐가지고 빚더미에 얹은 거, 혼자 앉은 거죠.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이제 딱 사가지고 딱 거기서부터 몇몇 타 안 팠는데 거기서 이제 막 어마어마한 금강 맥이 딱 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들은 사람이 어땠겠습니까? 사실은 그 사촌인가 누가 사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까 거기서 몇몇 타만 더 팠으면 되는데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믿는데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됐을 때 하나님이 딱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몇몇 터만 덮으면 계속 인내하면서 땅을 파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믿음, 소망, 사랑, 능력 다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 것 같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를 이루실 건데 거기서 그만 둬버려요. 몇몇 다 앞에 놔두고. 그럼 주님이 거기서 일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내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계속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일찌감치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생각해서 남을 향해서 포기 오래 참지 못하려고 할 때 나는 어땠나? 나는 하루아침에 변화됐습니까? 나는 한마디 했으면, 나는 뭐 몇마디 하면 나는 변화됐습니까? 나도 지독실이 안 변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맞나요? 예. 네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일찌감치 내 하는 거 보고 주님께서 포기하셨더라면 우린 구원받지 못하죠.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전이라고 본다면 2000년 동안 기다리셨고 내가 이 땅에 온 지 3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주님이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오도록 주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그래도 안 돌아올 때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다시 또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기다리는 겁니다. 아, 애만 먹이고 포기하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래 참을 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나에게 주실 건데 우리가 받기 전에 돌아서 버린다는 거죠. 많이 들으신 대로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내 선물방인가 뭐 기도응답방인가 가보니까 선물이 꽉 차 있어. 아 이거 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필요했던 분들이 안 주셨어요? 네가 기도해서 줄라고 하니까 네가 막 돌아서 가버리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 말이 있었어요 아까. 뒤로 물러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뭐가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뭐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 복음성이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뒤돌아서지 않는 거긴 하지만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에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코로나 기간에 뒤로 물러났어요. 예배 자리에서 물러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아직도 안 남아.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웅덩이에서 건지셨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과 교회 일을 구분하지 않게 하시고 24시간 언제나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임을 깨닫고 좋은 아빠 또 좋은 남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세상에서 특별히 빛과 소금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설탕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참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놀랍게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뒤로 물러났던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주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